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 이곳은 말이지 바로 인천공항이야. 내가 이곳에 왜 왔냐? 바로 내 생애 첫 타이완, 대만을 가기 위해서지. 내가 대만에 가는 진짜 이유는 뭐냐? 저번에 필리핀 가서 내가 APPT라는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아쉽게 91등으로 떨어져서 이번엔 대만에서 그보다 좀 작은 APT라는 대회가 열려. 그래가지고 대만도 안 가봤고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번에는 가게 됐어요. 저번에는 마르코가 있어가지고 외롭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만 떠나보자고 우리 다같이. 안녕 얘들아, 지금 타이베이에 가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난리 났어. 여로빠 지금 구독자 300명 되는데 내가 거짓말했거든. 유명 유튜버라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한번 나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어쨌든 이렇게 여로빠는 글로벌에 많이 친구도 사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드디어 타오위엔 공항에 도착했어.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아까 전에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들이 내가 지금 에어비앤비 그 숙소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니까 근처라고 자기네들이 안내해주겠다 친절하게.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유명 유튜버인 줄 알고 지금 애들 지금 신났다.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막. 자 이제 No. 전철을 탄다. 150원이면 얼마야? 100원이면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오, 야 이거 나온다 이거. 이게 나온다. 야 이걸로 탔나 봐. 오케이. 이거를 여기다가. 아 늦는 거야? 뭐야? 늦는 건가? 생기는 거? 이게? 늦는 건가 봐. 됐어. 어렵네, 어려워. 고마워, 주디. 나가다 택시를 이제 잡으러 가나 봐. 이제 택시를 잡고 이제 대만 택시가 있습니다. 이거? 택시를. 오케이, I tell you this is the trace. 오케이, thank you. Okay. See you later. 네, 고마워. Thank you. Bye bye. 비디오 봐. 비디오 많이 유튜브. 오케이. 고마워요, 주디. Bye bye. Thank you. 간다. 너무 고맙다. 얘들아, 지금 대만에 왔어. 지금 이제 저기 에어비앤비 아파트 내가 잡은 데 왔는데 지금 택시 내렸는데 엄청 막 옛날 건물 같아. 이게 뭐 마카오 같기도 하고 뭐 일본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웃긴 게 1층에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있고 이 영화관 건물이었어 보니까. 여기에 11층에 아파트가 있고 조커를 상영 중이네. 조커 봤는데 저번 주에. 오, 영화관 있고 뭐 호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나름 주상복합 이런 느낌인가 봐. 이렇게 거리가 한적한데 어쨌든 저기 숙소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 자, 이거 11층에 이제 숙소에 왔어.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 하시는 분들이 5시 넘어서 온대네. 지금 2시인데 아 골치 아프네 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네. 침대 있고 뭐 에어컨 있고 TV 있고 뭐 나름 어쨌든 화장실도 뭐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진짜 온수기가 있네. 이게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나 보네. 어쨌든 일주일간 여기서 생활을 해야 돼.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할게. 내가 너무 못 자가지고 오늘 그 4시부터 대회가 시작되는데 나는 한 5시 넘어서 가려고 좀 자려고. 어쨌든 나의 첫 대만 이렇게 여기서 잘 지내보도록 할게. 공항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추천해준 국수집을 한번 가볼 거야. 내가 대충 지도만 받아가지고 가보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얘들아, 지금 완전 좆돼버렸다. 아까 그 친구가 길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지금 지도 보고 가는데 거의 뭐 지옥이다 지금. 와, 미치겠다. 그래도 약간 안내를 사람들이 해줘가지고 좀 가보고 있어. 내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드디어 찾았다. 여긴 것 같다. 린동팡. 아, 뭐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여길 못 찾았어. 아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여기 있네. 반찬은 따로 시켜야 되나봐. 와, 대만식, 여기 대만식 양배추 김치랑 당근 반육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원? 네. 원?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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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one. This one? 네. 그럼 get us out. 오케이. 반찬은 세이프래. 오케이. 40 단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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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땡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먹고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고기랑 면이랑 아주 비율이 잘 맞아. 근데 여기 있는 물, 음료수, 반찬은 다 돈이 들어가, 유료. 아, 잘 먹었다. 솔직한 맛은 그냥 깔끔하고 맛있어. 일본 라면 우동, 우동이지. 일본 우동면에 고기 맛에, 아 모르겠다. 어쨌든 맛있어. 가서 먹을만하고. 여기 이름이 다시 린동팡이라는 데야. 와서 반찬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셀프로 먹는 데인데, 어쨌든 대만에서 아까 주디가 추천해준 식당 좀 찾긴 어려웠는데 너희들은 금방 검색 할 수 있을 거야. 어우, 너무 잘 먹었다. 일단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 자, 저는 지금 이제 대회장에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있는 숙소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슨 건물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스키처스 옆에 APT를 대만에서 토너먼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TP라고 간판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 CTP Chinese Texas Hold'em 포커라고 써있죠? 네. 들어가보면 사람들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굉장히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 여기 필리핀 친구도 왔네. 필리핀 친구도 왔고, 대만에서는 이제 토너먼트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대회를 여러 엄청 사람 많지. 진짜 날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중국인들도 다 오고. 이 친구도 토너먼트 엄청 잘해. What is your name? 쌈명. 쌈명. 쌈명이도 토너먼트 엄청 잘해. 타카야마 어딨어? 타카야마 마사지. 마사지. 또 필리핀 챔피언 타카야마는 마사지 받으러 왔대. 나는 원래 이제 그 오늘이 썬데이란 말이야. 일요일. 그래서 지금 메인 이벤트 둘째 날 하고 있고, 난 이걸 참가하지 못했어. 그래서 원래 내가 하려는 건 이거를 이제 하러 왔지, 챔피언십을. 근데 이거는 수요일날 시작해.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이 노 리밋 홀덤 이벤트 7
요거를 지금 대만 달러 9,900원짜리를 참가를 하거든. 전에는 내가 계속 뭐야 영상 찍고 이러느라고 집중을 못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이거 참가하고 결과만 얘기해 주도록 할게. 너희들한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이드 이벤트 할 거니까 결과를 내가 말해 주도록 할게. 파이팅. 그 나시근 분 형님이 또 저기서 피코플레이어 우리 학도 형님께서 개그맨 김학도 형님께서 피코플레이어 모자 쓰신 분 있지, 저기서 또 대회를 하고 계셔. 학도 형님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게. 학도 형님 화이팅. 화이팅. 이따 인터뷰 좀 해주세요. 열이 짱. 네,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얼마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대회를 참가하고 계셔. 나도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할게. 아니 뭐 저기 들어가자마자 쉬는 시간이 브레이크 타임이 걸렸어. 아 지금 또 쓸쓸한 뒷모습의 요한이 형.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모두가 날 좋아해 PC라고. 요한이 형 우리의 희망이야. 메인 이벤트 떨어졌지만 챔피언십 우승할 것 같아. 무조건. 메인 이벤트 떨어졌다는 얘기 거기서 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요한이 형 많이 지금 흥분 상태야. 지금 메인 이벤트에서 떨어져가지고 많이 흥분했어. 여기 보면은 이제 트로피들이 있어. 잠깐 소개해줄게. 이게 이제 모든 이벤트들의 트로피가 다 있거든.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챔피언 메인 이벤트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커. 큰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 이벤트는 조그매. 모두들 이거를 가지러 오는 거지. 뭐 상금은 그렇다 쳐도 모두들 이거를 가지러 오기 때문에. 나도 토너먼트에 많이 참여했는데 트로피가 하나도 없어. 이번에 꼭 하나 들고 가도록 할게. 애들아 지금 좋됐다. 지금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아직도 지금 포커를 치고 있다 지금. 근데 지금 123명 나와가지고 14명 남았나요? 15명 남았어. 근데 몸은 피곤한데 지금 한국 사람이 지금 3명이나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이야. 여기 막 웬 아저씨 한 명 있고 여기 뭐 노총각 한 명 있고 하는데 유부남 있고. 유부남이에요? 오 그래요? 굿폴드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홀덤 방송을. 예, 열 오빠. 전 홀덤 방송 아닙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보셨지? 그냥 왔습니다. 아 그래요? 홀덤 좋아해서 왔어요? 네. 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3명 남았는데 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어쨌든 오늘 마지막 9명 남기고 파이널 테이블 간다고 하니까 또 내 생각엔 중계도 해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여기요? 네. 중계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메인이랑 하이롤로만 한다고. 아. 거의 이거 메인 방송 한번 타는 건데 이것도 메인하고 거의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떨어지면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국 사람 3명 남았으니까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계속 영상을 지켜봐 주도록 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면서 아 여로 오빠 이렇게 해줘. 여로 오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자 하나 둘 셋 여로 오빠. 얘들아 지금 새벽 2시 반이야. 마지막 파이널 테이블 9명 가야 되는데 나 10등으로 떨어졌다. 너무 열받는다. 그래도 입상했으니까 괜찮아는 개뿔. 너무 힘들어. 가가지고 푹 잘 거야. 내일은 대만 구경해야지. 내일 모레부터 또 열심히 한다. 근데 비가 온다. 비 와. 짜증나.